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18회 시작할게요. 17화에서 삶을 바꾸는 글쓰기의 놀라운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세 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컨텐츠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18화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이 주제는 마무리할까 해요. 기대되시죠? 첫 번째는 바로 자긍심입니다. 자, 자긍심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영상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기 삶의 자긍심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긍심을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의 저 안쪽 구석에 있는 그 한 줄기의 강력한 빛,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어째서 글쓰기를 하면 자긍심이 좋아진다고 저는 이야기할까요? 자, 자긍심이 향상되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거나 무언가에도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감정의 심한 기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갖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꼭 글쓰기를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것, 특히 매일매일 자주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감정의 안정적인 자신의 기준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때요? 자신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응어리,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자신의 이런 산만하게 머릿속에만 돌아다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꾸준히 습관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감정을 재구성하고 차분히 침착하게 나라는 존재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불안정했던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나 불안함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물론 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요, 그것들이 서서히 쌓이면서 자기 안에 이전에 없었던 자긍심의 탑이 조금씩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글쓰기의 횟수, 글쓰기의 양, 어떤 방식으로 글쓰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지만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글쓰기 힘을 믿으시고 자기 안에 부족했던 자긍심을 조금씩 쌓아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의 팁은 너무 남이 못 보는 이런 일기장 기록만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 조금은 다른 생각,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인터넷 글쓰기, 그 중에서도 필력을 갖추시려면 저처럼 블로그에 글을 쓰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내부적으로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민낯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조금씩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언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삶을 바꾸는 글쓰기의 놀라운 힘 두 번째는 바로 지구력 향상입니다. 글쓰기는 엉덩이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엉덩이로 버티는 힘이 좋아야 글쓰기를 꾸준히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나는 조금만 앉아있어도 좀이 쑤셔, 막 하다 보면 너무 지겨워서 난 다른 거 해야 돼, 이렇게 된다면 글쓰기를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요, 글을 쓰려면 인내심이 필요하고 지구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글을 쓰면서 지구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밌게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 내가 기억력, 우리 제가 17화에서 얘기했죠. 이거 잊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돼.
정리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죠. 글쓰기가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뜻대로 글은 안 풀린데 시간은 흘러가요. 그럼 뭐가 돼요?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빨리 대충 마무리하고 싶고 귀찮고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끝까지 완성하려고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힘을 계속 기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뒷심이 강해지고 무언가 버티는 이런 지구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글을 쓰는 많은 작가들이 달리기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지구력을 향상시키죠. 여러분도 글쓰기의 놀라운 힘, 바로 지구력 향상의 힘을 믿으시고요. 꾸준히 글을 쓰신다면 매사에 무엇을 하다가 중단하거나 뭘 하다 잘 못 버티거나 이런 힘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삶을 바꾸는 글쓰기의 놀라운 힘 세 번째는 바로 브랜드입니다. 자, 글쓰기는 자신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13년 동안 힘든 일도, 뭐 저도 굉장히 좌절한 일도 많았고 막 그만두고 싶고 블로그의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제 자신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길러주는 정말 중요한 표현수단이었기 때문에 계속 글을 썼거든요. 여러분이 저처럼 꾸준히 글을 쓴다면 자기만의 이야기를 생성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만들 수 있고요. 그 플랫폼이 어때요? 작은 책자가 됩니다. 자신만의 책이 나오게 되면 그 책을 쓴 작가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자기 삶에 새겨지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 새겨지게 됩니다. 물론 요즘 너무 책이 팔리지 않고 너무 많은 작가들이 있기 때문에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사회적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명함이 되고 여러분의 브랜드가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속된 회사가 있으실 수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기도 하겠지만요. 저같이 이런 프리랜서, 전 프리랜서 생활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런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져가시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꼭 하셔야 되는 일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없고요.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운이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힘을 내서 힘들지만 글쓰기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글쓰기의 놀라운 힘 18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부디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19화에서 만날게요.